모든 교정 행정은 차관이 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알아요, 형님. 황희철 검사장 출신으로 당시 법무부 차관을 지내고 있었습니다. 큰 차관하고 둘이 얘기할 만한 사람을 나한테 보내주면 예, 예, 예. 내가 미리 세팅을 하려고 그래. 만약에 내가 형을 받았을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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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말인지 알아요? 예, 예, 예. 통화는 계속해요, 형님 때문에 내가요. 아, 황 차관하고? 예. 은 씨는 2010년 2월 대법원에서 2년 6개월형을 확정받습니다. 하지만 형 확정 3개월 만에 의문의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감옥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. 2008년 구속 반년 만에 병보석을 받은 데 이어 두 번째 특혜였습니다. 진단서만 보면 이 사람이 거동을 못하고 거의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처음 봤는데 막걸리 먹고 있었어요. 그를 관리 감독해야 되는 그 구치소 측, 그리고 법무부 측, 그 다음에 경찰도 아무도 이 사람한테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을 못했어요. 은인평가 그런 사람은 알지도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만약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다면 그건 빨리 수사해야 돼.